오후장 전략 시간입니다. 오후장에도 현명하게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창한 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방금 속보로 중국의 PPI와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장에 좀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이 전망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국 5월 그 물가지수가 방금 발표됐고요. 대체로 컨센서스에 부합한다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CPI가 2.1, PPI가 2.4 발표됐는데 예상치보다 CPI는 약간 하회를 했죠. 그리고 PPI는 예상치보다 0.1% 하회를 했기 때문에 대체로 부합했다는 판단이고 이거 다 발표 이후에 이제 시장이 좀 반등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미국장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미국장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시장 조정을 받고 있는데 22에서 7월부터 금리 인상을 본격화한다는 이슈 때문에 이게 악재가 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6월달은 동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예상보다 덜 매파지고 약했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22가 금리 인상을 해야지 달러와 약세로 이어지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안정될 수 있는 그런 분석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사실은 6월달에 동결한 부분들이 이게 좀 더 약했다라고 판단돼서 이제 시장에 좀 그게 영향을 받았던 것 같고요. 특히 우리 시장에 원달러 환율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시장은 전전점까지 밀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전 테스트를 한 번 더 하고 반등을 모멘텀을 모색을 할 거다라고 봐서 지금 시장에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좀 어렵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해 주셨는데 좀 저희도 담대하게 좀 시장에 대응을 하는 방법을 길러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또 이슈가 있었죠. 인천 국제공항에 대해서 뭐 규제 같은 게 좀 다 해제가 됐잖아요. 이로 인해서 좀 이 공항에 대한 수혜주 찾기에 투자분들께서 여념이 없으시거든요. 그럼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예, 6월 8일부터 이제 그 인천공항 그 판소 제한과 그 커피 제도가 이제 해제가 됐죠. 이게 이제 항공업계에서 수관이었는데 일단 이뿐만 아니라 이제 국토부에서 그전에 질병청에서 인천공항을 전체로 관할했는데 국토부의 관할로 넘어갔고 8일부터는 증평 규모 상관없이 이제 항공 수요에 따라서 증평을 하겠다라고 좀 밝힌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항공사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워낙 그 여행수가 폭발적으로 예약률이 급증하고 있고 해외 여행객수도 급증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혜를 좀 사실상 거의 다 대한항공이라든가 아시아나항공 이런 대형 항공사에 다 집중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5월달 국내 항공사 국제선 여행객수가 55만 명을 돌파했고 인천공항 국제선 여행객수가 93만 명 정도 됐는데 여기서 89%를 대부분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차지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런 인천공항 정상화 특히 7월부터 정상화 본격화되거든요. 여기에 따른 정상화 수혜주들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이런 대형 항공사 위주로 일단 보시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이 들고 있고요. 이렇게 여행객들이 급증했음에 불구하고 2019년 5월 대비해서도 이제 여행객 회복수는 6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화된다. 그러니까 6월 달에 항공주들은 바닥을 잡고 7월달부터 이런 랠리가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항공 화물 실적도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중국 봉쇄 풀리면서 물류가 한 번에 풀리면서 운임이 오히려 더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화물 실적과 여객 실적이 같이 붙으면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되는데 이를 분명 기관들과 외국인들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6월달까지 끝나게 되면 2분기 실적이 사실상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를 데이터를 확인하고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인 기관들이 달라붙을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이 중에서 바닥에서 탄력이 높은 건 아시아나 항공이기 때문에 오늘 아시아나 항공을 좀 더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시아나 항공이 올해 영업이익이 한 2,770억 정도 예상이 되고 내년에 3,600억이기 때문에 대형 항공사도 올해 피크아웃의 우려는 아시아나는 없다라고 좀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시아나 항공이 대한항공과 시가총액 갭이 대한항공 대비해서 14에서 15% 정도 시가총액을 유지하면서 움직이는데 올해 대한항공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이제 1조 7천억 정도 되니까 적정 시가총액이 17조 정도로 보고 아시아나항공은 여기에 14에서 15%를 대비하면 2조 4천에서 2조 6천 정도 보니까 목표 주가는 1차 3만 2천 원, 2차 3만 5천 원 정도 잡고서 지금 가격 충분히 부담하는 가격이고 차트상으로도 역사도 졌답니다라고 말씀드려서 매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12년 전에 그 신종플루 팬데믹 당시에 아시아나항공이 저점 대비해서 400% 넘게 주가 상승을 기록한 바가 있으니까 이제 항공주들은 리오프닝 이제 시작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시아나항공 적극적으로 저가 매수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시아나항공의 좀 최선호주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고유가 시대이다 보니까 유가 상승이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네, 이게 이제 유류할 증류가 여객이라든가 항공 화물 모두 다 이제 그 반영이 돼서 가격으로 정리가 되고 있고.
이런 환율과 팬데믹 상황과 고유가 상황에서 주가가 이렇게 버티는 가능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상황이었으면 항공주도 그냥 폭락을 내릴 뻔했을 텐데 그만큼 리오프닝이 된 상황이 그 기대가 크고 그리고 특히 대형 항공사는 화물 쪽은 실적이 워낙 강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이를 버티고 있다는 거고요. 본격한 여행객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전 대비 6분의 1 수준밖에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폭발적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보지 못한 데이터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실적도 보지 못한 실적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본격화되는 움직임들은 7월부터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6월부터는 항공주는 그래서 저가 매수에 남들이 잘 안 볼 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공주 6월에는 좀 저가 매수의 타점으로 삼고 7월부터 반등의 기지개를 켤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시아나항공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후장 전략 이야기해 주신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부장관은 여기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